가운데 서주시고요. 조금 앞으로 나오세요. 한번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손도 한번 들어주셔도 되고요. 네, 파이팅 해주셔도 되고, 그럼 편하신 대로 네, 포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잠시 안녕하세요. 정지호를 맡은 박재범입니다. 예, 지호는 되게 까칠하고 싸납고 춤 잘 추고 말 별로 없고 그냥 행동이나 이제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역할입니다. 네, 아주 설명 좋았습니다. 네. 예, 어떤 거요?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아, 예, 그렇죠. 예. 감독님이랑. 예, 아, 많이 연습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굉장히 괜찮은 캐릭터 설명이 됐어요. 아, 예. 그렇죠. 사랑합니다. 아, 저도. 예. I love you. 이제 저는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이제 선배님들도 그렇고 되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뭐 영화를 어떻게 찍는 거에 대해서, 뭐 연기에 대해서, 뭐 대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대사 없을 때 연기하잖아요. 그래도 씬에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네, 그런 걸 많이 배웠죠. 그리고 되게 저는 힘들었어요. 약간 웃음 찾는 거, 약간 웃긴 씬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찾는지 좀 배웠죠. 예, 누가 많이 웃기던가요? 예? 누가 많이 웃겨서? 아, 이모니 선배님이 짱이었어요, 진짜.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이모니 씨. 예, 사실은 작년에 영화 하나 찍긴 찍었어요. 근데 이번 영화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어로 대사한 것도 있고 많이 잘렸지만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감독님이 많이 같이 해주시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저는 연습한 대로 약간 안 나와서 좀 아쉬운 게 있죠. 예, 네. 저는 그냥 미국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한 번에 붙었어요. 대단한 아이돌입니다. 예. 우리 박재범 씨 대단하죠. 한 번에 딱 붙은 거죠? 예. 두 번도 아니에요. 예. 예, 한 번입니다. 예. 예. 작년에 영화 하나 찍었어요. 근데 이번 영화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어로 대사한 것도 있고 많이 잘렸지만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감독님이 많이 같이 해주시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저는 연습한 대로 약간 안 나와서 좀 아쉬운 게 있죠. 네.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힘든 건 없었어요. 뭐 다 사이 좋고 뭐 이랬으니까. 네. 근데 그것만 좀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앨범 준비해서 예, 이제 춤 맞추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다 같이. 그것만 좀 힘든 거 빼고는 네, 별로 없었어요. 전 21이요. 21! 그...